제가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케부쿠로예요. JR 야마노테선을 타고 이케부쿠로 내려서 동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파르코 백화점이 있습니다. 또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자라도 보입니다. 자라.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비크 카메라예요. 빅 카메라. 비크 카메라라고 하는데, 여기 옆쪽으로 가면 야마다 덴키, 야마다 전기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라비라고 해요. 라비. LABI. 라비라고 하는데, 여기 꼭대기 층이 아직 몇 층이더라? 7층인가 8층인가 가면은요. 아, 7층이다. 건프라를 팝니다. 건프라를 파는데, 여기가 종류도 많고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여기가 야마다 전기, 야마다 덴키입니다. 이 옆쪽으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어 가이드를 보면 7층에 건담이라고 써있죠. 간담. 여기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 한산하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와, 왔다! 짜잔! 여기 한 층이 다 건프라예요. 대박! 너무 좋아. 우와, 여기 옆에 뭐 맛있었네. 건담 말고 다른 것도 들어오나? 아, 알식하구나. 네,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피규라이즈 버스트도 있고요. 진열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주 보기 좋아요. SD 꽤 괜찮죠? 진열도 잘 깔끔하게 아주 잘 빠져있네. 자, 그 여기도 새로 나오는 게 SD 골다공증이라 이게 좀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다 뚫려있다고. SD 쪽을 팔고 있고, 그레이드별로 진열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MG, HG, 아 HG는 MG가 아니라 저쪽이 MG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MG, 지금 뭐 시드 시리즈, 여기는 뭐냐, 아필드 파이터 시리즈, 여기도 HG, 아필드 파이터.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HG,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이제 건프라 그레이드별로 잘 조립을 해서 깔끔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서도 있어요. 오, 도서 한글로 써 있네. 도료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조립용품, 도색용품들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겁내 많네. 많다 많다. 생각보다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건담 더블로 세븐솔드가 27,000엔 정도 하고 있어요. 뭐 퍼펙트 그레이드죠? 괜찮아요. 어우, 엄청 큰 박스로 되어있네. 네. 와, 이런 또 디오라마를 기가 막히게 해놔. 여기 지하잖아. 여기는 지하에서 싸우는 거야. 여기는 이제 지상으로 쫙 올라오죠. 계곡도 보이고 장도 보이고. 네. 보입니다. 와, 좋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 또 여기 2층에서 싸우는 거. 이건 뭐야? 아, 로보톤이구나. 로보톤 애니메 시리즈. 이렇게 구름 위에서도, 야, 대박인데?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은 저 위에서 자꾸 샤어랑 싸우고 있네요. 이 위로 가면 이제 우주 느낌. 야, 멋있다. 로보톤 시리즈. 건담 관련된 굉장히 신박한 디오라마도 있습니다. 와, 이거 하나 해놓고 싶다, 집에다가. 그 뒤에 바로 로보톤 건담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의 큰 제품들이네요. PG, 퍼펙트 그레이드, RG 사자비 멋있다. 사람 사야 되는데. 네. 오, 이게 또 멋있다. 이렇게 진열해놓으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메탈 빌드라서 멋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진열을 해놓으면 그 자리가 엄청 차지하는데, 간지는 정말 작살이 돼요. 이쪽은 퍼펙트 그레이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얘는 HG지만 네오지옹 뭐 팍트리드고요. 어우 위에 좋아요. 얘는 메가 사이즈 같은데. 이게 메가 사이즈. 메가 사이즈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이거 무슨 박스야? 더블로. 더블로 다이버? 아, 건담 다이버. 빌드 다이버. 요 시리즈는 못 봤는데, 다이버. 저 HG 박스도 엄청 큰 거 있죠? 좋습니다. 여기도 범퓨가 잔뜩 있죠? 여기는 HG. Very good. 유니콘 시리즈, 뭐 썬더볼트 시리즈. 아, 썬더볼트 시리즈. 썬더볼트 시리즈도 한번 다 훑어야 되는데, 지금. 오, RG 프라마. 아, 이거 꽤 싸네. 오. 우리나라 돈, 아, 지금 1,000원이 조금 넘는구나. 그래도 어쨌든 싸요. 자, 여기 보면, 오, 자크. 자크. 네. 버스트 건담 있죠? 아, 지형군. 멋있다. MG일 거야. 도색이 되어 있는 거네. 자, 그 우주세기. 우주세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주세기를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 이거 샤 전용이다. 아, 샤 전용인데 왜 쟤는 일반 경품 같고. 이렇게 건프라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요. 우와, 여기도 또 진열되어 있네. 이야, 멋있다. 제작이네요. 멋있다, 이거. 완전 애니 한 장면이네. 와, 너무 멋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거 다 잘라다 붙인 거다. 뒤에는 HG. 아, 이거 터진 것도? 와, 저 불까지, LED까지 들어오면 장난 아닌 텐데? 오, 너무 멋있어. 와,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여기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우와! 2017년, 네. 건담, 건플라 빌더 월드컵에서 상을 받았던, 오픈 코스에서 상 받았던,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 여기 LED로 나왔습니다. 보이죠 지금 품 속에 있잖아. 이야 멋있다. 이야. 아 이것도 제작한 것 같아요. 따로 커스텀. 이것도 커스텀이었네. 어 멋있다. 다 멋있대. 역시 재밌다. 역시 우주색이 육전형은 이렇게 좋아. 아, 이건 좀 약간 애니메이션 틱하게 도색하는 거구나. 아, 나 이런 거 얼마나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대박이 뭐냐면요. 포인트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포인트 카드가 왜 대박이냐면, 10%로 적립해줍니다. 근데 외국인이 만들 수 있어요. 요도바시 카메라라던가, B급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포인트 카드를 못 만들어요. 외국인한테 그렇게 팔아치마고는, 아니, 죄송합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팔아지끼는데 포인트 카드를 안 줘요. 안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건프라만 있는데 이 옆으로 가면 또 다른 뭐 장난감,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피규어 판대가 있거든요. 거기로 갈 건데 거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사용해봤어요. 개꿀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키하바라로 가면은 포인트 카드를 뭐 만들거나 정립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케부쿠로 오게 되면은 여기 꼭 들리십시오. 야마다 덴키 라비라고 합니다. 라비 딱 두 군데 있거든요. 동쪽 출구로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건프라 있는 데고 건프라 아닌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서 다시 저 파르코 백화점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길을 건널 겁니다. 비코 카메라 다시 보이죠? 이게 비코로 여기인데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여기 JR 이케부쿠로입니다.
하루코 백화점. 자라 기억하세요. 백화점 보이죠? 밑에 여기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2층에 있는데, 그리고 맥도날드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도 그 팔잖아요, 맥카페 해가지고. 근데 한국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자, 여기 자라 옆에 보면은 위에 보죠, 라비. 여기도 야마다 댕키입니다. 야마다 댕키 바로 여기 몇 층일까? 여기 몇 층이지? 저 그쪽 가봐야 알겠는데 6층 같은데, 아무튼 7층인가? 6층, 5층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도 가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 카드로.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파르코 백화점에서 길 건너와서 옆쪽으로 라비. 유키자 6층, 6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6층 보면 여기 게무, 오모짜, 네, 북스, 유키자 아일랜드 있습니다. 저기 피규어도 있고요. 소프비 같은 게 많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6층에 게임, 장난감, 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로어 가이드 되고요. 올라갑니다. 일단 장난감들이 보이죠, 그죠? 장난감들 엄청 보이고,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건프라가 좀 있어요. 건프라 및 다른 프라모델. 여기 뭐지, 이거 가시아가 엄청 많고, 이쪽 보면은 이거 조립용품이구나. 이것도 생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립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뭐 이런 프라모델이 있어요. 보면은 전함, 비행기, 뭐 밀리터리 쪽. 위에 보면은 반다이. 오, 피규어 스탠다드 라인. 이거 뭐 얼마야? 5,000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타임머신.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피클. 피클. 이거 우리나라에서 얼마더라? 여기서 487엔 정도 타고 있습니다. 아, 도라에몽! 귀엽다. 이거 사야겠다. 도라에몽, 얼마지? 1875엔. 여기서 10% 적립해줍니다. 와, 우르토라마! 이것도 사야 되는데. 아, 이건 좀 비싸다. 4만원. 여러가지 다른 제품들도 있고요. 네, 이런 피규어들, 이런 있고, 피규어 아치기. 아, 여기 미니프라다. 가오가이가. 미니프라. 또 장동인가? 네, 그런 거네요. 아, 여기다. 여기다. 오, 사운드. 이것도 나왔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 게타, 미니프라, 게타. 요, 가오가이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아, 맞아. 이거 좀 웃기는데. 고양이. 고양인데, 전쟁을 하고 있어. 아, 얘 전쟁을 이상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전쟁을. 좋은 것도 아닌데. 여기는, RC 종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나노블럭. 여기는 그렇게 뭐, 이쪽 라인은 볼 게 없나요? 그 옆쪽에는 좀, 뭔가 일단, 대수신. 수학공홈. 네, 이렇게. 오늘 발표됐던 라이다라던가, 울트라맨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킹덤 아치, 마블 시리즈 있네요. 밑에는 이제, 스타워즈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저기다. 해리포터. 해리포터 시리즈.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보통 막 비싸거나 엄청 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쪽이 보니까, 아, 이쪽이 본격적이네. 그래. 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디즈니 다이캐스트. 아, 이쪽이 상당한 거. 스트리트 파이터. 와, 너무 슬픈. 우리 슬픈 캡틴 아메리카. 4930엔. 우리 또 슬픈 조커. 슬픈 조커. 또 슬픈 닌자 배트맨. 말아먹었잖아, 저 닌자 배트맨. 슬픈. 아, 우리 또 슬픈 앤트맨.
얘네는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이게 시리즈라서 모이는 사람만 모으는 사람 계속 모을 거야. 여기는 이제 울트라이트에서 이제 괴수들, 빌런들. 빌런이죠? 디즈니. 근데 거기 소두공이 껴 있고, 마인부도 있고, 크리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근육, 긴 입구매. 이거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 왠지 손이 안 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밴드도 있고요. 우와, 진짜 멋있다. 아치즈. 아치즈. 루피. 루피. 그리고 얘는 성추사동지도 있어요. 성추사동지. 꽤 많네. 제가 뭐지? 떨이로 좀 팔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레이즈너지. 나루토, 나루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넥스엣지. 넥스엣지. 저도 한동안 모으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카메라, 몬스터 지저이 카메라. 오, 여기는 블랙 시리즈가 몇 개 있네요. 21,000원 정도. 아니면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도 봐요. 소프비. 울트라는 소프비.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와, 요거. 고질라. 괴속성인가? 괴수행성?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고질라. 저 소프비 아주 괜찮습니다. 선물을 해준 적 있는데,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아주 만족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울트라맨 쪽에 여러 가지 피규어, 소프비 변신할 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긴 라이다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막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디냐 아키하바라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키하바라 갈 시간이 없다. 근데 뭔가 쇼핑은 해야 된다. 피규어 이쪽 오세요. 그리고 포인트 카드를 만들고 그 포인트 카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전 또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출발이라 오늘 여기만 빨리 훑어보고 가야 돼요. 가망이 저녁이라 좀 있으면 문 닫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뭐 더 많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후로도 뭐 또 4월 달에 또 오거든요. 그때 또 새로운 또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